자, 안녕하십니까. 월계빵 토령입니다. 토령 와이프입니다. 자, 네. 오늘은 레슬링 기술 할 것 같지만 레슬링 기술 안 하고요. 오늘은 번외 경기? 네, 좀 특별한 걸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이게 어떤 거 한번 있으면 좋을까요? 어떤 거 하면 좋을까요? 맨날 복방을 하면 레슬링 하니까 제 운동 하시죠? 제 운동이라고 하면 제가 하키 선수였는데요. 오. 하키로 한번 번외 경기. 오, 이씨. 자, 그러면은 그거 그냥 막대기를 그렇게 뺏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? 몸통으로 팍 밀치고 막 그런 거 하던데 막 여보 시합 보니까 팍 밀치고 막대기로 툭 그래 건드리면 딱 칠 수 있는 거 아니에요? 막대기 아니고 스틱이라. 스틱이요. 오케이. 아, 그럼 아니에요. 당연히 뺐지 내가. 저 최전방 공격수입니다. 아, 그래요. 최전방 공격 쓴 건 알고 아는데 근데 안 뺏긴다고. 아니, 사실 안 한 지 좀 돼가지고 걱정은 되는데. 네. 근데 뭐 우리 또 이렇게 그냥 하면 재미없잖아. 내기 같은 거 하면 어때요? 내기. 그러면 제가 딱 뺏으면 고기 반찬 해주시면 누가 보면 고기 안 먹이는 고기 반찬 풀만 먹이는 줄 알게 사람들이. 그럼 만약에 안 뺏기시면 어떻게 해요? 제가 못 뺏으면? 예. 제가 못 뺏을 리가 없어요. 짧고 굵은 걸 좋아해서 짧고 굵게 빠딱 하키 그 스틱으로요? 기본기 같은 거 뭐 좀 뭐 간단하게 대결할 수 있는 거 없나요? 하키 처음 배울 때 하는 건데 볼튀기기라고 네. 네. 이렇게 튀기는 거예요. 각을 튀기기. 준비하세요. 아, 내가 봤다. 여보 봐라 여보. 그렇지. 와우. 부부 생활은 되게 좋은데요? 저는 어떻습니까? 이 하키 선수로서는 저는 어떻습니까? 아, 뭐 감각은 좋습니다. 힘이 좋으니까 짧게 안 잡고 길게 잡고도 튀기는데. 아, 원래 짧게 하고 하면 좀 편해요. 짧게 안 돼요. 자, 그럼 본 게임 한번 들어볼까요? 네. 네. 제가 이제 근데 잠깐 요거 한 번만 짚고 넘어가죠. 만약에 했어요. 했는데 제가 만약에 공을 톡 건드렸어요. 그거 뺏은 건가요? 그럼 어떻게 해야 뺏는 거예요? 뺏어야지. 이렇게 가지고 와서 컨트롤을 해야죠. 아, 뭐야. 2대1이야 오늘? 오늘 2대1입니다. 마루씨까지. 우리 마루씨까지 밥 먹고 그러면 오 뺏었다. 이렇게 하면 빼는 거잖아요? 네. 마루야 난 너만 믿겠다. 땡! 마루 끊어. 마루 끊어. 마루야 끊어. 마루야 그쪽이야. 마루 그쪽 끊어. 마루 그쪽이야. 너 씨. 오 씨. 아직 시간 남았습니다. 에이구, 못 봤어요. 8, 7, 6, 5, 4, 3, 2, 1, 땡! 네, 말씀하세요. 하루야, 일로 와봐. 그, 편집자님. 그 돌려주 꼭 돌려주세요. 엘보로 까는 거지. 와. 엘보로 까. 예. 네. 아, 이거 다큐로 가야 돼. 예능으로 가야 돼. 뭐 큐? 자, 일단 남자답게. 제가 진지충이라. 아. 남자답게. 아, 죄송한데 반대로 넣어주세요. 간단한 인터뷰 한번 진행을 할게요. 저 지금 심정이 어떠신지. 아, 제가 좀 간사했던 게 왼쪽으로 섰었는데 생각해보니까 주특기가 왼쪽 슛이었고 오른쪽으로 또 쓰자니 오른쪽 그 골프 스윙하면은 엄청 많이 나가거든요. 그래가지고 어디로 서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냥 남자답게 야 애기야 너도 같이 맞아야 돼. 너도 나 팬이었잖아. 패배자는 말이 많다. 아니 여보
오씨. 나가겠습니다. 가요. 네. 야 이거 맛. 야 이거 껴낀 필요가 없네. 어? 아우 껴도. 아니 괜찮아요. 삼 남자가 뭐 이런 거는 삼 남자가 아 이런 거는 뭐 아프지 않아요. 그럼 괜찮아요. 빼고 가실까요? 네. 빼고 가실까요? 안 돼요. 이미 끝났습니다. 아까 PD님이 일로 오시고. 아, 네? 아, 아, 네네네. 아, 제가 아, 아닙니다. 제가 잘못했습니다. 네네. 아 오랜만에 그냥 좀 재밌게 레슬링 컨텐츠 말고 좀 재밌게 한번 해봤습니다. 그냥 뭐 재미로 한번 봐주시고. 아, 근데 진짜 못 뵙는다 내가. 나도 너무 오랜만에 해가지고. 다음에 이거 야외에서 할 수 있으면 되게 재밌게 할 수 있겠다. 네. 다음에 또 재밌는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